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양호한 투자 심리가 보여졌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건데요. 저PBR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탄력이 붙으면서 양대 지수도 우상향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금융주 쪽에 또 순환매가 유입이 되면서 은행과 보험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제주은행을 비롯해서 은행업종들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었죠. 자, 한편으로 코스닥 쪽은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2차전지와 바이오주의 종목 장세가 또 연출이 됐는데요.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HLB의 흐름에 좀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장중에 변동폭이 컸었죠.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임상 중단 권고 이런 루머가 돌면서 HLB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니까 코스닥도 함께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시장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닥치기도 하는데 또 시장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향방에 대한 상승 또 하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잡아가야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내 종목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요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방면적으로 종목들이 조금 휩쓸 현상도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있었죠. 위메이드,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까지 오전장에 같이 나란히 올라가는 상승분이 나왔었다면 오후장에 들어서서부터는 HLB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양새였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AI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조금 뒤쪽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수의 상황을 바라봤을 땐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은 모두 다 준비가 끝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코스닥은 저항선을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날로부터 5거래일 동안은 그 저항선을 지지선의 역할로 삼고 밟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이 2거래일째입니다. 내일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어느 가격? 바로 윗단에 있는 가격이 될 텐데요. 그 가격은 바로 890.0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890.06포인트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밟고 있을 수 있다면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봐야 할 테마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은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ABL바이오와 레고캠바이오가 어제 시간에서 올라간 것보다도 더 많은 하락 추세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바이오주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유전자 관련주 들은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암주도 같이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액화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 AI 관련주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약과 반도체 AI 쪽을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의료 AI 관련주들도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총선 공약에 따른 움직이는 테마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테마들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매우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또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다양한 섹터들 흐름 함께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빛을 보지 못해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SOS 지금 바로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목소리로 한번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종목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예, 좋았습니다. 저 한국 BNC. 한국 BNC. 아, 매수가 비중이 예. 어떻게 되실까요? 6,300원에 15%. 6,300원에 15%. 오늘 종가 예. 부근이기는 합니다만 약 손신중이십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한국 BNC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2-3일 됐습니다. 2-3일 정도 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 제약주라 했었고 네. 또 뭐 비만 치료제라 그래가지고 네. 어, 잘 보고 아, 들어가셨는데요. 네. 제 전망이 어떤가 싶어요. 약간 지금 약간의 수익이 있는데. 네. 뭐 갖고 계속 갈까? 제가 궁금해서. 그게 궁금하셔서요. 자, 예, 지금 예. 6,300원까지는 아래 꼬리로 달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 종가 기준으로 6,300원을 이탈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맞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예. 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수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멘징이 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 BNC는 예. 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주춤한 이후에 올라갈 것이냐라는 판단을 아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예. 대응해 보시는 게 맞다. 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6,300원을 이탈할 때 약손실로 혹은 6,300원 이탈했다가 본전 살짝 넘어갈 때 본전 부근에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한국 BNC는 진입할 수 있는 매수 가격이 4,555원이 적정 가격이에요. 4,000, 예, 예. 네, 4,555원 적어놓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못 본다 하더라도 손실은 보지 마시고 본전 이탈하기 전에 정리를 하시되 주가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겠죠. 내려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4,555원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4,555원을 찍고 주가가 올라올 때 6,300원을 넘어서 7,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가격 구간에서 익절하시는 거죠. 왜? 지금도 보세요. 내가 만약에 평균 단가가 4,555원 정도면 6,300원 이탈한다 하더라도 익절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익절하는 가격을 어디로 잡냐면 여기예요. 아래 꼬리가 달렸을 때 저점. 어디냐? 바로 5,830원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5,830원을 깬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지지선을 이탈하고 추세를 전환시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83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날 같이 익절해서 나오면 될 테지만 지금 5,830원에서 손절하시게 되면 5% 이상 손절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되기 전에 본전을 이탈하기 전에 정리하시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우리는 바닥에서 다시 잡는다인데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아직 올라갈 계단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종가 기준으로 6,3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예. 그럼 전망은 당분간은 괜찮네요. 한 달 정도는.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상승 추세 안 깨졌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BNC 종가 기준 6,300원 잘 메모해 두셨다가 전문가님 말씀대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모나리자 매수가는 2,940원에 비중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모나리자 요즘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나리자는 조만간에 좋은 소식 들려오실 거예요. 조만간에. 자. 코로나 때 마스크 판매로 꽤나 괜찮은 수익을 올렸었던 기업인데 그 이후에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 어느 정도 이 종목의 하락을 완성시키지 못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언제 못 올라갔느냐. 바로 조만간 중국에서 네. 황사가 들어오겠죠. 그럼 황사가 몰려올 때 마스크의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모나리자의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94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목 그래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 있겠지만 적당하게 3,840원까지만 열어놓으시고 익절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면 맞을 것 같고요. 자, 황사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재료 소멸로 보시는 게 아니라 황사가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840원까지 도달했을 때 그 가격 이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정도 가격 수준에서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나리자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은 100억 정도가 아니라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 나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지 않고 매출액을 바라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에도 영업이익이 100억을 넘긴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지금 이 정도 가격 수준이 2,500원 가격 수준이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을 테지만 언제까지 매도를 하고 우리는 모나리자를 잠깐 내려놓는다? 바로 황사가 몰려올 때 반짝 반등을 보고 이 종목을 잠깐 또 내려놓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까지. 그 기간 동안 가격이 유지가 되고 3,000원 중반대로 올라와 준다면 아, 모나리자가 이제는 바닥을 잡았으니까 이 가격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릴 수 있겠구나. 혹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박스권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3,800원 구간에서 익절하시고 그다음 황사가 끝나기 이전에 이 종목을 모두 다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스크 관련 기업 모나리자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JYP고요. 네, 그리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1,900원에 10%예요. 아, JYP 71,900원에 10%요. 아, 네네. 이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JYP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JYP가 저점이다 싶어가지고 네. 샀는데 그대로다가 네. 사니까 66,000원인가 이렇게까지 막 뚝뚝 떨어지길래 네. 철컹했어요 가슴에. 철컹하셨어요? 조금씩 올라오길래 네. 아 이거 뭐 7만 한 4,5천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해봤는데 네네. 그 뒤로 떨어지니까 그냥 좀 겁이 나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 왜 이렇게 새 가슴이세요? JYP 잘 잡으셔놓고 잘 보세요. 제가 차트에 네. 선을 하나 그을 텐데 그 선에 마법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네. 고점이 되는 66,200원이 있어요. 네네. 66,200원에 선을 긋고 이 자리가 어딘지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때인데 네. 이때 선을 긋고 최근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가 어떤지 보죠. 여기죠. 네. 그죠? 그런데 최근에 네네. 닿았던 자리가 어디예요? 66,300원까지 내려오지 않았나요? 네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종목은 저점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71,900원이면 네. 나쁜 가격 아니죠? 그러면 이 종목이 네네.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만 한번 따져본다면 마찬가지로 저점 찍었던 가격 어디예요? 89,500원. 그죠? 아이고. 예예. 여기까지 찍어놓고 보면 어때요?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고 내려올 때 지지받고 이탈했으니 이 종목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간다 안 나오나요? 그러면 야 이 정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디까지? 그래도 적당히 수익 내고 싶다. 82,000원. 그죠?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YP는 지금 최근에 엔터주의 주가가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엔터주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던 아니면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던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66,200원이 지지선이다. 그래서 그 가격까지 갑작스럽게 내려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부터는 네. 익절하는 가격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네, 네. 엔터즈가 요즘 맥을 못 쓰더라고요. 자꾸 툭툭툭 뭐 SM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맥을 쓸 수가 없죠. 네. 일부는 솔직히 제가 손절을 좀 했어요. 아, 일부 손절을 일부.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10% 남은 건데 네. 67,400원에 한번 손절을 했었어요.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자리에서 손절하셨네요. 내려갈까 봐 네. 걱정되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근데 네, 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선을 긋기 이전까지는 이 내용을 몰랐으니까 손절하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왜? 주가 더 내려가면 그때 네. 내려간 거 확인하고 손절했던 물량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네.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 혹여나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이탈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 정도가 될 수 네. 있을 텐데 자 가격을 한번 네. 찍어보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62,200원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62,000원 부근에서 손절했었던 물량 추가로 매수할 수도 있을 거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말씀하셨던 거 7만원 중반까지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제시해드린 건 8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네네. 8만 원 넘어갈 때 한 번에 익절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익절하시고 더 올라갈 때 내가 손절했던 물량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네. 솔직히 그래서 한 7만 5천 원만 가면은 네. 그 먼저 손절했던 물량을 렌징할 수 있으니까 손절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어요. 손익비를 맞추신다라는 생각이 시도한 거잖아요. 네네네. 손익비 맞추는 거 말고 손절했던 물량 이상으로 수익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엔터주가 네. 움직이지 못했었던 이유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재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네. 보통 연말에는 어떠한 이슈가 네.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2차 전지, 초전도체, 반도체, 의료 AI, 뭐 원격 의료, 뭐 사방팔방에서 막 튀어나오는데 거기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가 잠깐 우리 엔터인데 우리 이번에 매출 좀 나왔어요 라고 얘기 꺼내봤자 그 다음날 갑자기 뭐 뉴스 하나 퐁 던져지면 엔터주 누가 삽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죠. 엔터주는 네.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장이 잠잠해지면 이번에도 이번 주에 시장이 갑자기 잠잠해지니까 엔터주 주가 팍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네네. 기회를 맞습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가 올릴까? 왜? 외국인들 세력들 매집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이 잠잠해지는 기간이 조금 롱텀으로 가져가면 그때 엔터주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 상승할 가능성만 놓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거든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셔서. 기다려야 되겠구만요. 네. 그러니까. 네,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답 나옵니다.
네, 다행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긍정적인 뷰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02-377-0279번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접수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동훈아나텍이요. 아, 동훈아나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00원에 10%. 2700원에 10%. 아, 네. 지금 손실 중이셔서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좀 SOS 요청에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동훈아나텍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뭐 반도체도 관련돼 있고, 네, 뭐 당뇨 오류기도 있고, 네, 예, 뭐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기업이죠. 최근에 뭐, 들어갔습니다. 네, 예. 의료기기랑도 연관성이 있죠. 거기에 AI도 껴 있죠. 반도체도 껴 있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훈아나텍이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작년이에요. 작년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부터.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다라고 보면 지금 가장 핫한 테마에 모두 다 엮여져 있는 동훈아나텍의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훈아나텍은 좀 길게 가져가셔서 이번에는 26,000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괜찮으실까요? 예, 이거 뭐 초과 매수도 고려하고 있는데. 네. 뭐 지지선도 그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은 뭐 저는 충분히 여유는 있거든요. 예. 추가 매수 자리는 제가 딱 한 자리만 드릴게요. 이 자리가 아니면 추가 매수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12,450원까지 내려와야 돼요. 예. 엄청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거의 50% 가까운 손실을 가격 구간까지 내려가서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 왜냐면요. 동훈아나텍이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부진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면 결국 24년 1분기 실적이 나와야 될 텐데 그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이 가격까지는 안 내려올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박스권의 중단에 있으신 상황이라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이격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셔서 25,000원 이상 넘어갈 때 익절하시는 방법으로 종목을 정리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기간은 좀 소요기간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만 어느 정도 받쳐진다면 지금 보시면 작년에 1, 2, 3, 4분기로 봤을 때 그래도 평균적으로 50억 이상은 나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50억, 영업이 기준으로 50억이 넘어가기만 하면 이 기업은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을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왜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영업이익이 50억이면 그래도 할 일 했네. 근데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어가면 야, 너네 노력했구나.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도 동훈아나텍 이제는 바닥이니까 저 높은 5만 원까지는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박스를 그렸었던 3만 원 초반까지는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스권을 그리는 가격은 26,0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동훈아나텍 자세한 전략도 안내해 주셨는데요. 26,000원까지 목표가 열어두고 일단은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문자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 2,200원에 30% 담으셨다고 보내주셨어요. 아, 전문가님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 전략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신성 ENG 무섭습니다. 오늘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장이 끝났는데 장후 시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장호 시간으로 넘어갈 때 매수 물량이 90만 주, 매도 물량이 한 40만 주 좀 안 되게 있었어요. 35만 주 정도. 근데 3시 40분이 되는 순간 갑자기 매수 물량을 쫙 빼면서 매도 호가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신생인지를 바라볼 때 아, 이 종목 오늘 시간에서는 하락하겠구나. 그러면 시간의 가격을 보죠. 1%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 말인 즉 오늘 17%나 올라갔는데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수급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1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신성이엔지 아직 갈 자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2200원 괜찮은 가격입니다. 내일 3시 30분에 종가 가격이 2460원보다 높으면 신성이엔지 위로 열립니다. 2800원 위로 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종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셨을 때 익절하는 전략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익절하느냐? 절반만 익절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중이 많으시잖아요. 30%나 있으시기 때문에 내일 종가 가격 2460원이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언제 한다? 3시 20분에. 왜? 3시 20분부터 동시호가로 들어가면 10분 동안 가격의 변동성이 생기겠지만 호가창은 멈춰있죠. 그 상황이 되기 딱 전인 3시 20분의 가격이 2460원보다 높으면 기다린다. 하지만 2460원보다 낮다면 물량 가지고 계신 보유분의 절반, 15%를 시장가로 매도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일 정리를 하시고 남은 물량은 언제 정리하느냐.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2340원. 이 자리가 왜 중요하느냐. 2340원의 윗꼬리를 달아놓은 이후로 오늘 돌파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돌파가 나왔었던 가격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금방 본전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2340원을 이탈하는 종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3시 20분의 가격이 234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남은 물량 15%를 또 한번 시장가로 익절하시면 된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2340원을 깰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왜? 이곳에서 저항이었었고 과거에도 저항이었었지만 이번에 과거처럼 돌파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거래대금을 줄이면서 가격적인 하락 횡보를 보여주고 재차 상승하는 게 그림이 이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2340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지만 이탈한다면 그것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성 ENG까지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Y바이오로직스요. Y바이오로직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5,700원이고요. 15%요. 15,700원에 15%요. 아, 네네. 네, 이 종목 오늘은 12,35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좀 없겠지만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 매출은 뭐 많이 나와야 연간 50억 아래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R&D에 투자하는 자금이 있었을 테니까 적자였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유지 중인 기업인데 Y바이오로직스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주로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가가 나쁘시기 때문에 본전 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5,700원이 매수가시니까 15,760원 정도에 익절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 가격 오면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괜찮으실까요? 수익을 볼 수 있는 생각을 조금 접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네, 아니 아까 전에 낮은 가격에 팔으려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네. 좀 기다려 보려고. 네. 추가 매수 안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왜냐면 더 내려가면 더 크게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했고 그 용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리스크 헤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하신 건 정말 잘하셨고 여기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와이바이오로직스가 형들 손잡고 따라 올라갈 때 본전 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들로 편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이바이오로직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 한국전력. 한국전력. 네. 네. 25,000원에 50%. 25,000원에 50%요. 아, 비중도 네. 상당히 많으시고요. 지금 네. 다소 좀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께 네. 바로 또 요청 드려볼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무거운 영광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혹시?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3년 넘으셨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이제서야 본전에 한번 다다랐었네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한국전력이 좋은 얘기는 안 나와요. 네. 좋은 얘기는 안 나와서 수익을 네. 보기보다 다시 본전 네. 가격 오면 한 틱이라도 네. 올라갔을 때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왜냐면 지금 보시면 네. 배당도 못 받으셨죠, 매수하시고 나서. 예예. 네, 네. 배당도 못 받으셨죠. 네, 한국전력이 맞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배당도 못 받고 차라리 그 돈 은행에 넣어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까지도 드실 텐데 비중도 네. 많으신 상황이라서 이 종목은 뭐 절반만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를 기다려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가가 충분히 내려가서 안착될 수 있는 가격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2만 네. 5천 원이시잖아요. 네. 한 틱이라도 올라가면 본전은 넘어가요. 재세금 포함해서. 그래서 2만 5,050원에서 50%를 다 파시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물량을. 그 다음에 내가 한국전력을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2만 원 아래로 잡으시는 거예요. 매수가를. 그리고 비중도 지금 너무 많으세요.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을 믿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예.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 종목은 절대 성장성이 뒤처질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투자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내가 좀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한 몇 년 전에. 네. 예.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예.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 과거예요. 영광을 누렸었던 과거 시점인 거고 지금부터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뭐 민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종목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2만 5천 원 왔을 때 남은 물량 전부 다 본전 조금 넘어갔을 때 정리하시고 2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비중을 50%가 아니라 15%나 20% 정도만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왜냐하면 더 내려가면 잘 보세요. 제가 2만 원의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2만 원까지 왔을 때 20%를 샀어요. 그런데 주가가 더 내려가요. 그러면 어디에서 또 살 수 있냐면 17,000원, 16,000원에서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비중이 또 한 40% 되겠죠. 하지만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18,000원 정도로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18,000원까지 낮춰놓으면 2만 원까지 올라와도 수익을 챙겨가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한국전력을 투자하신다면 2만 원 아래로 매수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 얼마에 걸어놓을까요? 2만 5,050원이나 2만 5,100원에 걸어놓으세요.
25,050원에 걸어놓으시는 게 전 좋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매일매일 매도가에 걸어놓으시는 거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예약매도 걸어놓으세요. 수수료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25,150원에 걸어놓으셔야 되는데 25,150원까지 못 닿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25,050원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예약 매도를 걸어놓으시면 수수료를 못 챙겨가시겠지만 그래도 본전 가격에 정리하는 역할은 되니까 그렇게 이번에는 정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 본전에서 정리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너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남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또르쌤 제일 좋아요 이렇게 또 이판다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정말 또 인기가 많으시네요. 우리 전문가님 인기 많은 또 사랑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노란톡방도 함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또 타임특가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종목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인성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 질문도 남기실 수 있고요. 소통도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고 4959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도 매매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전문가님께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마음껏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을 또 공략해 주셨는지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IM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AR과 XR 관련주였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토르시는 거 포착된 종목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하루 만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6,300원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종목을 옥석 가리기 하는 도중에 이 종목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어떤 상황에서 기법이 포착이 되느냐. 그리고 그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아랫단에 내가 손절해야 되는 가격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제 기법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IM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거래대금이 붙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8,530원이라는 가격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IM이라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한농화성입니다. 오늘 시간에 보신 분들 아시겠죠? 한농화성이 어떻게 됐는지. 자, 3월 7일 날 토르신호가 포착이 돼서 방송에 나와서 언급드렸던 종목인 거 다들 아시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제가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볼 때 리튬 쪽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리튬의 가격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BYD와 테슬라의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 2차 전지 시장은 점점점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말이죠.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흐름이 보여준다면 이 숫자 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뭡니까 이게? 이게 뭘까요? 153만 9천 원이 뭡니까? 에코프로의 역사상 최고점이죠. 153만 9천 원까지 에코프로가 올라갔었던 그 영광을 이번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얼만큼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 153만 9천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없다라고 봤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매우 작은 정도지만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농화성이라는 종목만큼은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농화성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1년부터 전해질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양산 중인 각형 배터리와 비교해 40%가량 향상된 에너지 밀도를 가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LFP가 누가 눈독 들이고 있습니까? 또 BYD, 그죠? 중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의 판매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BYD가 눈독 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투자한 R&D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농도만 늘려낼 수 있다면 리튬 저리가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농화성은 또 2021년에 국책과제인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주간 기업으로 주목받았었던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상승분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1거래일, 2거래일 이탈하면 우리는 이 종목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 익절 자리죠. 맞지 않습니까? 자, 포착된 건 언제입니까? 2월 16일 날 이때입니다. 얼마였을까요? 21,7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가 얼마예요? 12만 4천 원대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가격이 잘못되어 있는데 상승률이 얼마로 찍혀 있습니까? 14거래일 만에 30%가량 나와 있죠. 그러면 이 30%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이다? 종가 기준.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격 구간은 이미 모두 다 넘어갔지만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으면서 한농화성이 마지막 희망, 무엇이 있느냐? 시간의 단일가에서 아주 이쁜 상승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파란색 저항선을 넘겨서 종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으며 거래대금도 줄어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가지만 보면 되겠죠. 단기간에 나와 있는 어제 만들어 놓은 고점의 가격을 돌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을 넘어간다는 건 한농화성은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들어올까요? 이 자리에서. 그죠? 어제의 고점을 한 틱이라도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들어옵니까?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 수급이 들어올 때 주가가 한 번에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고 그 자리에서 익절하면 된다. 하지만 넘어갈 때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아, 이 종목 오늘의 종가를 보고 판단하자. 어디로? 바로 어제의 고점 가격보다 종가가 높다면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붙었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농화성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셨어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뭐가 있겠습니까?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한 번씩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죽어버리는, 그래서 하루 이틀은 지켜볼 만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손절하는 바로 그 악랄한 종목 EV 첨단 소재입니다. 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한농화성과 같은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 종목 설명을 먼저 할게요. 배터리 팩에 탑재되는 FPCB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FPCB가 뭐랑 또 연관성이 있습니까? 핸드폰, 그죠? 핸드폰 간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데 핸드폰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지만 그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는 고객사들은 어디입니까? 삼성과 애플이죠. 과거에는 LG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LG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삼성과 애플인데 잘 보세요. 반도체 쪽과 연관성이 더 깊었던 이쪽 시장에 누가 들어옵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오면서 FPCB랑 연관성을 또 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알기론 하드 PCB 업체였는데 그리고 FPCB 업체였는데 갑자기 누구랑 연관되면서 CXL과 연관성을 띄면서 주가를 올렸었던 종목 뭐가 있습니까? 코리아 서킷트, 그죠? 코리아 서킷트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EV 첨단 소재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프롤로지움의 5.45% 지분을 보유 중인 EV 첨단 소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프롤로지움이 누구냐. 대만에서 세계 최초로 기가급 전도체 배터리의 생산 선비를 공개하고 양산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확실하게 다리 걸었죠. 그죠? 이렇게 다리 걸어놓으면 뭐가 됩니까? 지분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기만 하면 EV 첨단 소재 어떻게 된다? 똑같이 올라간다. 그렇다면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주들은 삼성 SDA 빠질 수 없겠죠. 두 번째 덕산 데코피아, 세 번째 동화기업, 네 번째 LNF의 레몬 한농화성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삼성 SDI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어디입니까? 바닥권이죠. 지지할 수 있는 가격, 이 가격 구간까지 이탈하면서 여기까지 이탈했다면 지금부터 복수를 할 수 있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봤을 때 투자하기에 나쁜 가격 아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덕산 데코피아. 이거 뭡니까? 파동이 두 번이나 연이어 나오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렇다면 덕산 데코피아는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럼 세 번째, LNF는요? 전고체 배터리와의 연관성 있었지만 LNF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미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다가 빠져 내려온 종목이죠. 그렇다면 LNF는 전고체보다 누구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까? 에코프로 쪽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EV 첨단 소재 제가 말씀드렸죠? 해당 종목의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고점을 찍었었던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로 잡는다?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지지가 됐었던 가격 어디? 여기죠? 그렇다면 이 선을 긋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수익률이 50%가 넘죠? 그렇다면 EV 첨단 소재 진입 안 할 이유가 없으며 바닥에 지지선이 여러 개 빨랫줄처럼 늘어져 있으니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우리는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주가 위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손절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서야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니 한번 넘어가는 거 지켜보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가격은 어디다? 4,800원이다. 그런데 4,800원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 부분 부분마다 익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EV 첨단 소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4959 입력해 보시면 인성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저녁 7시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